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진도북 하면은 요즘은 다 개별화가 돼가지고 진도북만 따로 놀고, 그래도 장구하면 장구만 따로 놀든지, 아니 풍물이라 해서 풍물 악기들만 따로 노는데, 북과 장구의 콜라보인데요. 이제 북은 양태욱 선생님의 쌍채북춤하고, 장구는 김병섭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설장구를 가지고, 이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살려서 북의 무거움과 장구의 경쾌함, 경쾌하면서 뭐 빗소리 같이 툭 떨어지는 이제 이 소리를 표현을 하고, 있는 특징과 개걸스러움과 그 중후한 멋과 그 장구의 어떤 화려하고 세련된 멋들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를 저희들은 좀 고민을 하게 됐고, 그다음 또 젊은 층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전통적인 것도 알지만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게 하려고 이 작품을 마련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의외로 젊은 친구들한테도 처음에는 힘들어 합니다만은 기본을 자꾸 이렇게 우리 것을 잘 갖추다 보면은 아이들이 의외로 상당히 좋아합니다.